정말 찾으셔야 맛있어요. 일단 해놓고 가면 만족도는 정말 높지. 이거 꼭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닝 떡볶이 하려고 백종원 아저씨 기름 떡볶이 해봤어요. 너무 투머치하죠? 이제 제가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목요일날 12시에 출소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보통 하루에 두 끼 먹으니까 한 6-7끼 정도 먹어야 되는데 떡이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한 대여섯 번 먹을 정도로. 그래서 진짜 하루에 두 번 떡볶이를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일찍 일어난 김에, 그리고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얼른 떡볶이 만들어 봤어요. 지금 아침 8시 32분이에요. 어제는 그렇게 늦지 않은 시간부터 침대에 누워서 조금 졸랑말랑 하다가 아마 한 12시쯤 잠들었나 봐요. 근데 역시나 2시간쯤 자고 깨서 한 30분, 1시간 정도 못 자다가 다시 2시간 정도 자고 4시 반쯤에 빗소리 때문에 깬 건지 깨고 나서 보니까 비가 온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새벽녘에 비가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잠을 못 자고 계속 핸드폰 보고 TV 보고 하다가 배가 너무 고파지고 어제 떡볶이를 저녁 한 6시쯤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모닝 떡볶이 한번 해보자 이러고 만들었어요. 냄새가 엄청 좋아요. 달콤 매콤한. 먹어볼게요. 이거는 뭐 맛이 없을 수 없는 쌀떡볶이로 했어요. 백종원 아저씨처럼.
라볶이 레시피도 여러 개 찾아놨는데 라면이 지금 비빔면 하나 남아있어요. 그래서 비빔면 면으로 해도 되겠죠? 라면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지금 어떤 라볶이를 할 건지 막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 약간 관아님 라볶이 한번 해먹어보고 싶어요. 그분 레시피 좀 궁금해요. 엄청 창의적이잖아요. 비 오는 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잠 안 와도 짜증 안 났어요. 확실히 이 뭐지? 스테인레스 젓가락 쓰면 손에 힘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저도 모르게 나무젓가락을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늙으면 진짜 별별 돼서 힘이 다 빠지는 것 같아요. 아니 아침 8시 반인데 공사를 시작한다고. 오늘은 후식이 없네요. 이틀 동안 친구 덕에 맛있는 케이크를 후식으로 먹었는데 오늘은 떡볶이 마무리. 바르셀로나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달다구리집이 촉이라고 있어요. CHOK 초콜릿 키친이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람블라길에 살았었고 거기 까르멘길로 조금 들어가면 있는 가게인데 다 너무 맛있는데 거기에 피스타치오 크림이 얹혀진 케이크나 도넛이나 이런 게 있었어요. 진짜 신세계였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 너무 맛있어서 진짜 막 1일 1일 계획할 정도로. 그리고 케이크를 미리 주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인들 생일이나 이럴 때 사이즈 정해가지고 하루 전에 주문해서 피스타치오 크림 초코 케이크 진짜 너무 맛있어요. 바르셀로나 가시는 분들은 다 추천. 예쁘기도 너무 예뻐서 가게도 예쁘고 달다구리들도 너무 예뻐가지고 항상 그 쇼윈도우에 관광객들이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사진 찍고 막 이러는 곳이에요. 되게 잘 되다가 카탈루냐 광장에 있는 엘코리 땡글레스 지하에도 생기고 그 그라시아 지구에 라 비레이나 광장에도 생기고 글로레스 지하 쇼핑센터에도 생기고 그리고 원래 본점 가까운데 위로 쭉 올라가면 거기도 하나가 생기더니 거기는 올해? 작년에 글루텐 프리 제품만 판매하는 곳으로 바뀌었어요. 제 친구가 글루텐을 못 먹어가지고 항상 아쉬웠는데 지금은 그래서 항상 그쪽으로 다니고 있거든요. 먹어보면 이게 신글루텐 달다구리야? 싶을 정도로 되게 맛있어요. 신은 without. 그래서 현지에서는 아 이거 신글루텐이냐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눈썹 떨어져 있어요. 이거 스페인에서 제 눈썹이 이제 제 얼굴에 떨어져 있다 이러면 친구가 제 눈썹을 이렇게 잡아서 아래 위냐고 물어요. 제가 아래나 위라고 대답해서 딱 열었을 때 맞추면 그 행운이 온다고 그러거든요. 저 한번 해볼게요. 제 거지만. 아리바 위라고 할게요. 하나 둘 셋. 오 위 붙어 있어요. 보여요? 소원을 빌고 날릴게요. 이따 청소해야겠다. 이 이제 눈썹 하나도 소중한 나인데 떨어져 버렸네요. 맨날 이렇게 한두 번씩 튀는 것 같아요. 숟가락 없어도 되는데, 그죠? 포크로 먹어도 될 뻔했다. 식으니까 좀 딱딱해지네요. 빨리 먹어야겠어요. 기름이 좀 많이 생기긴 했는데 이거 제가 참기름 두 스푼 넣고 올리브유 두 스푼 넣었으니까 뭐 몸에 나쁜 거 아니잖아요. 건강한 거잖아요. 아 그리고 이거 만들기 전에 저녁에 만들 떡볶이 양념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에 하루 이상 숙성시키라고 돼 있어가지고 할 과제는 그렇고 반나절 해두려고. 근데 저는 제가 동영상 버튼을 녹화 버튼 눌렀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만들었는데 끄려고 보니까 안 눌렀더라고요. 그래서 양념 만든 장면 없이 그냥 바로 만드는 떡볶이 만드는 장면 이따 찍을 것 같아요. 저녁에 아, 요즘 샴푸바 쓰고 있는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무슨 어디였더라 유기농샵에서 프랑스 샴푸바라고 해서 한번 샀었는데 그거는 저한테 너무 안 맞아가지고 두피도 너무 건조해지고 머릿결도 좀 너무 뻣뻣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사바테르 바르셀로나 그 수제 비누 파는 사바테르에서 나오는 샴푸바 쓰고 있는데 린스 지금 여기 없어가지고 컨디션은 아무것도 못하는데도 뭐 이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두피에도 되게 순한 것 같고 그 사바테르 사장이 엘리라고 저랑 이름이 똑같아요. 네, 친해가지고 예전에 진짜 자주 봤었는데 이제 코로나 덕에 갈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되게 열심히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 면도 비누도 나오거든요.
친구가 한번 써봤는데 거품도 거품이 막 그런 이렇게 무스처럼 뿌리는 면도 거품처럼 엄청 풍부하진 않지만 되게 단단하고 되게 괜찮대요. 그래서 면도 하고 나서 면도도 훨씬 잘 되고 면도 하고 나서 피부도 더 부드럽다고 하더라고요. 사바트르 잘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막 좋아하는 가게들이 없어지니까 하나둘씩 되게 마음이 이상해요. 산책하다 보면 이렇게 막 바르셀로나만의 예쁜 가게들 뭐 이런 브랜드들도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좀 약간 헛헛하죠? 어떤 땐 어느 동네는 가면 그 좀비 마을 같기도 하고 사바테르는 진짜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그 엘리라는 친구가 아들이 저희 조카랑 한 보름 차이 나나? 한 달도 차이가 안 나요. 되게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너무 귀엽고 잘생겼는데 제가 한동안 코로나 이후에 못 간 사이에 떨어져서 살고 있더라고요. 매주 보는 것 같긴 하지만 맴짓 또 튀었어. 엄청 튀네요. 읽기 좀 힘들어요. 너무 맛있는데. 조카를 2년 만에 보는 거야. 그러니까 1년 반 만이죠. 친구들 나 엄청 컸더라고요. 동영상 맨날 보내주는데 약간 이제 소년 같은 거예요. 근데 지난 주말에 이제 석촌호수역 근처에 동생이랑 엄마랑 조카 산책 나오면서 저한테 물건 이제 구호 물품들 놓고 가고 그때 이제 찍은 사진 이런 동영상 보여주는데. 약간 이 레인코트? 버버리 코트 입고 있는데 진짜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약간 가을 남자 느낌. 멋있으려고 그래, 이제. 어떠냐. 아, 빨리 너무 보고 싶어요. 낯을 엄청 가려가지고. 친해지는데 꽤 걸릴 것 같아. 그래도 마지막 스페인에 왔을 때를 아직도 기억한대요. 그래서. 스페인에서 바다 갔던 거 자꾸 얘기하고 그런다더라고요. 그런 걸 기억하는 게 너무 신기해. 바다를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바닷물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냥 뛰어오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 물을 엄청 좋아해요. 너무 강하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지난 여름에 바르셀로나 해변은 계속 바글바글 했거든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출입 제한을 해놓고 줄을 서서 들어가게 카운팅을 해요. 근데 의미가 없이 너무 다닥다닥 다들 붙어 앉아있는 거 있죠. 좀 떨어져, 한 3, 4m, 5m 이렇게 떨어져 앉아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그래서 그냥 산책들 바다만 보고 걸었지, 바닷가. 저는 태닝하는 거 너무 좋았는데 작년에 진짜 한 번도 못 갔어요. 너무 슬펐어. 아이고, 또 흘렸네. 아, 숟가락을 안 써서 많이 흘리나 보네. 바르셀로나 요 몇 년간 강아지 놀이터도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들 노는 놀이터 근처에 보면 이렇게 막 거의 흙바닥에 뭐 조금 나무 둥지나 뭐 이런 거 조금 있는 그런 장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다 강아지 놀이터. 심지어 강아지 전용 해변도 생긴 지 꽤 됐죠. 한 5, 6년 된 것 같은데. 그 바르셀로나 바닷 중에 제일 거의 북쪽 끝에 있는 그쯤에 가면은 강아지 전용 해수욕장도 있어요. 처음에 바르셀로나 갔을 때는 강아지들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막 길에서 보고 예쁘다 이러고 만져보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이제 알지만. 근데 몇 번 그러고 났는데 손에서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번 만지고 나니까. 나중에 아니까 알고 보니 잘 안 씻겨요. 잘 안 씻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예쁜 강아지 봐도 아 예쁘네 이러고 만지. 물론 강아지를 위해서도 만지면 안 되지만 못 만지겠더라고요. 하긴 사람도 잘 안 씻는데. 제 지인들은 안 씻는 사람 못 봤거든요, 사실. 매일 샤워를 하고 씻는 게 티가 나는데 얘기 들어보면 진짜 안 씻는 사람들이 꽤 있긴 한가 봐요. 부르네요. 아침 8시 반에 기름 떡볶이 해먹는 사람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떡이 떡볶이를 한 4번? 4번, 5번?
해먹을 만큼 남았거든요. 진짜 그렇다고 이걸 또 다 싸들고 집에 가기도 그래서 웬만하면 다 먹어 치우려고요. 제가 옷을 매일 바꿔 입고 찍잖아요. 같은 엄마야. 어, 어떡해. 이거 안 지워질 것 같은데 기름이랑. 먹자마자 조치를 취해야겠어요. 하여튼 이 옷은 망하긴 했어. 그래서 옷을 같은 옷을 안 입으려고 매일 바꿔 입고 있는데 이제 홈웨어를 다 입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아, 오늘 저녁부터는 뭘 입어야 되나. 나갈 때 입는 옷을 꺼내서 입어야 되나. 아직 캐리어에 있거든요, 그런 옷들은. 여기서는 어차피 입을 일이 없으니까. 안 꺼냈는데. 오늘 저녁에는 뭐 하나 꺼내서 입어야 될 것 같아. 이거야. 원래 흰색 티인데 약간 푸른색 나죠? 여기 와서 세탁 한번 했는데 되게 몇 년 입은 청바지 되게 진짜 한 100만 번 빤 청바지 같이 넣어서 빨았어요. 그동안 아무 문제 없었는데 제가 건조를 같이 한 거예요. 꺼내고 보니까 푸르댕댕하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바보 같아요. 자수 너무 예뻐갖고 되게 좋아했는데 집에서나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안 지워지면 끝이지 뭐. 난리가 났네요 오늘. 드디어 다 먹었습니다. 갈수록 좀 딱딱해져서 힘들었어요. 그래도 역시 너무 맛있게. 역시 떡볶이는 뭘 해먹어도 맛있는 거. 어떻게 해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뭐였죠? 오늘 아침도 백종원 아저씨 덕분에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이따가 저녁에는 또 다른 떡볶이로 컴백할게요.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따 만나요. 안녕.